저도 나름대로 타이틀의 작가다 보니까 종종 섭외를 받곤 해요. 유명인 분들이나 연예인 분들을 종종 만난 적이 있어요. 재작년하고도 6개월 전에 툰덕TV라는 아프리카 TV 방송에 제가 연예인 이파니 선생님이랑 같이 방송을 하게 됐어요. 스튜디오에 가서 이파니 선생님 실물을 봤는데 머리는 엄청 작고 다리는 엄청 기시고 너무 피부가 하얀 거예요. 연예인이라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방송 출연을 하려니까 제가 되게 많이 떨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작가님이 긴장 풀라면서 술을 몇잔 주시더라고요. 그게 화근이었나 봐요. 여기 보면 얼굴에 술독이 올라와 있어요.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또 시간도 준비가 돼 있잖아요. 사실 이때 음주 방송이었어요. 방송 중에 이제 이판희 선생님이 자기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취기도 오르고 방송 욕심에 자꾸 짓궂은 장난을 쳤어요. 이렇게 얼굴 밑에다가 성형전 이렇게 자꾸 장난을 쳤어요. 다 그랬대 이 와중에. 내가 다 그렸어. 나 얼굴 똑같아. 잠깐만. 반응이 좋더라고요. 잘 받아주시고요. 야, 씨, 카강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요. 현장 반응도 좋고 채팅창에도 막 크크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1절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계속 무리수를 뒀어요. 이건 양악전 그림이다. 눈이 1기 때랑 2기 때랑 다른데 애교살에 필러 넣으셨냐? 그때는 혹시 애교살 필러 이런 거 맞으신 건가요? 저 미안한데 하나도 안 했거든요. 아, 진짜요? 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했거든. 나 정확하게 해서 나 진짜 코 했어, 코. 눈 저기 쌍꺼풀 17배 하고. 아이고. 야. 네, 이기. 아, 똑같잖아. 이게 뭐야. 나 씨. 네네네. 진짜 미치네. 자. 진짜. 어때요? 그만해. 비슷하다. 그치? 비슷하다. 또 이파니 씨가 저한테 영화를 최근에 뭐 봤냐고 물어보는 질문에는 제가 이파니의 관음 클럽을 재밌게 봤다. 이렇게 계속 밑도 끝도 없이 드립만 치고 깨불깨불 댔어요. 이게 찐따 특징이라 그러죠. 찐득. 분위기 좋을 때 1절만 못하고 돌림 노래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뿅망치로 맞는 게임도 있었는데 그때 아는 형님이 인기였어서 작가님들이 세게 때려야 재밌다고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세게 때렸거든요. 방송 되게 분위기 좋았고 잘 끝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욕이 들리는 거예요. 선은 지켜야 될거 아니야, 빨개야 하면서요. 고개를 돌리니까 이판희 선생님께서 화가 나셨더라고요. 적당해야지, 끼야. 내가 싫은 거냐? 너무한 거 아니냐? 부배님 이후로 그런 사자오는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나치게 선을 넘긴 했어요. 명백히 제 잘못이고, 저라도 그랬으면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헉, 기분 나쁘셨나? 방송 살리려고 그런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드렸는데, 피식 웃으시면서, 야, 너 따라와 하시더니, 1층에 치킨집에서 술을 사주셨어요. 소주를 딱 따라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니 만화 되게 재밌게 봤다. 노래방 도우미 만화 되게 괜찮더라. 아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나 웹툰 되게 많이 좋아한다. 제 만화를 정말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웹툰에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쓰시고 코스프레 문화나 애니 문화 같은 거에 관심이 많으시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 갈구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다. 방송 살리려고 짓궂게 장난친 거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오해 풀고 연예인들끼리 예능에서 이 정도 디스는 하길래 괜찮을 줄 알았다. 얘기하니까 방송에서 디스하는 건 사전에 어디까지는 괜찮다고 작가한테 얘기하고 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예능적인 분위기라 마냥 받아줄 거라 생각했나 봐요. 연예인한테 욕도 먹고 술도 마시고 서로 감정도 풀고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연예인이랑 사석에서 그렇게 길게 얘기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기분 들뜰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분 들뜨면 항상 스스로 내가 너무 깨불대지는 않나, 뇌절중해지는 않나 되돌아 봅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판희 선생님이랑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TV나 기사에 가끔씩 이판희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저번에 MBC 나왔는데 엄마한테 채널 돌리라 그랬어요. 이게 약간 PTSD 같아요. 이판희 선생님 사진을 보면 항상 그때 욕하던 모습이 떠올라서 움츠리게 되더라고요. 약간 실눈이나 사시로 보면은 흐릿하게 보여서 좀 괜찮더라고요.